그리고 황교익 선생님 얘기 좀 할게요. 황교익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엄청난 똥파리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보은 인사? 말개 같은 소리 좀 하더라 그래. 황교익은 누가 말해도 그냥 문재인의 사람이에요. 그쵸? 무슨 보은을 해줬는데, 어? 여러분들, 도대체 황교익 선생님이, 어? 사실상 내가 솔직하게 아무도 모르는 얘기 해줄게. 황교익 선생님은 문재인 지지자죠? 그 다음에 황교익 선생님 누구 지지자인 줄 아세요? 유시민 지지자야. 응? 유시민 지지자야. 황교익 선생님은 유시민 지지자야, 원래. 응? 근데 유시민 장관이 안 나오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사는 거야. 무슨 문재인 정부에서 뭐, 어떤, 뭐, 직을 맡으셨어요? 뭐 했어요? 응? 왜 까는 줄 아세요? 황교익 선생님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익 선생님 참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재인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경기도 관광 사장인가요? 무슨죠? 관광, 뭐예요? 정확한 명칭이. 거기에 사장으로 내정되니까, 뭐, 나는 기가 막힌 게 황교익 선생님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응? 황교익 선생님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기가 막혀. 관광공사 사장? 야, 씌울 데가 없어갖고 황교익 선생님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냐고. 응? 이분은 어떤 분이라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알뜰신잡에서, 알뜰신잡이라는 방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공중파 방송은요, 거의 대한민국 최고의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유시민 전 장관님, 그다음에 황교익 선생님. 황교익 선생님은 단순한 마칼럼니스트가 아니에요. 황교익 선생님은 단순한 마칼럼니스트가 아니라 진짜 음식과 역사를 아시는 분이고, 음식을 알다 보니까 그 지역을 다 돌아다녀 보신 거예요. 그 음식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정말 몇날 며칠을 헤매면서 그 음식의 유래를 공부하시고, 그 음식을 발견하다 보니까, 와,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대에 음식과 역사와 문화를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비평하는 정말 문화평론가라고 할수 있어요. 응?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뚝딱 무슨 음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을 어디서 유래됐고, 이 음식은 어디에서 어떤 맛이 나야 되느냐 하면서, 제가 황교익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 당시에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는데요, 음식 하나의 맛을 찾기 위해서 몇날 며칠 몇 달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 음식의 유래를 알아갖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황교익 선생님의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야, 김치의 유래, 무슨 뭐뭐의 유래.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여러분들만큼은요, 어? 진짜, 그래서 유시민 장관님이나 그 황교익 선생님이 알뜰신잡 할때그 내용을 보면 너무 알차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아, 저렇게 그랬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뭐 경기관광공사의 이사장에 부적합하다? 천만의 말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음식을, 우리 음식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보시면요, 이분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워요? 수다쟁이 미식가를 위한 한국 음식 안내서. 여러분들,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을 탐방하셨고, 어? 미역국의 탄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역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눈에 걸린 북어는 왜두 마리일까? 등이 굽어 굴비고, 호남, 영남 어디 할것 없이 샅샅이 다니면서, 어?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 왜 정말 여러분들 이런 분이 관광공사 이사장의 부적합자라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저는 정말 이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분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황교익 선생님을 만약에 경기도 관광공사에 어떤 내정했다라는 것은 탕평 인사 아닌가요?
똥파리들 맨날 이재명과 문재인, 이재명이 문재인 칠 거라며요. 아, 그래요? 이재명이 문재인 칠 거라며. 그러면 황교안 선생님은 문재인 사람인데, 이재명이 굳이 왜 문재인 사람을 이재명 경기도 관광공사 이사장에 왜 시킵니까? 생각해봐요. 그냥 이재명 사람 시키지. 왜 누가 봐도 문재인 사람을 경기도 관광공사에 왜 시키겠냐고요. 어? 배 같은 음식을 말을 해야죠. 어? 그게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들만큼 똥파리들에게 대적해서 진짜 나는 기가 막힌 게 신경민이나 이낙연 캠프 이따위로 캠프하지 마십시오. 어? 황교익이가 국민의당 사람이에요? 수구 세력이에요? 아무리 본인의 반대편에 어떤 이재명 지사와 유튜브를 찍고 그랬다 그래서 자기 캠프에 반대되는 진영에서 임명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문재인의 사람을 문재인의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캠프에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난 진짜 실망했어. 나 다른 건 진짜 정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낙연 자체가 문재인의 사람 아니에요? 본인이 문재인은 정부에서 국무총리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선언하고 응원했던 사람이 황교익이에요. 그러면 같이 이 정부를 위해서 어? 한 명은 국무총리라는 공직을 맡았고 한 명은 밖에서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를 응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대선 경선이라고 본인의 반대편에 있는 경선 후보와 어떤 유튜브를 찍고 그쪽에서 경기도에 내정했다라고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무슨 수구 세력 이상한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 그게 말이나 되냐고. 같은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출범하고 응원했던 사람들끼리 이제는 경기도 관광공사 이사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친일 프레임을 세우고 뭘로?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그러면 안 되죠.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선은 넘으면 안 되죠.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되죠. 정신을 차리자. 이낙연 캠프.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줄 알아라. 대선 경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정신을 차리자. 그럼 황교익 선생님 힘내십시오. 절대 여기서 오히려 여기저기서 공격한다 그래갖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겨내야지고 당당하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들을 정면 돌파하십시오. 다 그게 황교익 선생님이 이 정부에서 다 할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경기도 내가 진짜 이거 분노한 게 뭐냐면 경기도 관광공사 이사장이 경기도만의 관광인가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임명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임명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황교익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재명 지사가 임명 권한을 갖고 있어서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일은 하지만 지금이 이재명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대통령 위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가장 위하면서 뛰었던 경기도 관광공사가 지금 이 경기도 거예요? 대한민국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 관광공사,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이재명 거예요? 아니죠. 대한민국 거죠. 경기도도 행정부의 수장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기가 임명권이 있어서 황교익 선생님을 임명을 한 거죠. 황교익 선생님이 경기도만을 위해서 일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누구의 도움이 돼요? 문재인 정부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어? 그런 거 갖고 너무 웃긴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도 관광공사 이사장을 맡을 황교익을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가 공격을 해. 기가 막힌 현상이죠. 응? 그러면 지방에 어떤 사람들 인사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그 사람을 욕해야 되나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시잖아요. 응? 기가 막힌 거죠.
어? 절대 황교익 선생님 물러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황교익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역사와 문화와 음식, 경기도 관광을 위해서 경기도를 넘어선 대한민국 경기도가 왜 중요하냐? 남북 관계가 가장 걸려 있죠. 여기 파주, 임진강 이쪽에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을 때 가장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 줄 수 있는 경기도 관광공사의 황교익 선생님이 돼 주십시오.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선생님. 저는 우리 황교익 선생님 믿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뜨거운 응원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뭐 우리나라가 뭐 경기도 정부예요? 적어도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 한 사람이잖아요. 왜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이 문재인 정부지 이재명 정부예요? 왜 걷다가 대고 공격을 하냐고요?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힘내십시오. 여러분들도 황교익 선생님 힘내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똥파리들이 그 댓글 달고 그러면 응? 황교익만한 사람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같이 맞서 싸워주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